안종범 수석이 개인적으로 한 일로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사를 그만뒀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죠. 그렇죠. 진행 중에 대단하죠. 예. 예. 지금 진행하다가 예. 안종범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는 첩보 내용은 그런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최순실과 연결돼서 이 재단을 연결하지는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종범 수석에게 이러한 지시를 했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알고 있었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 재단, K스포츠 재단에 들어온 돈 자체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받은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게 발각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오래 갔을 경우에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게 궁극적으로는 누군가가 이 재단의 소유관계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퇴임이 우려한다면은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 생각했었습니다.